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웨이토스 제인입니다. To speaking part 5 and 6. 5분 기출 풀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6월 23일에 나왔던 시험을 풀이할 건데요. 일단 난이도부터 말씀드리자면 파트 5, 6 둘 다 중상 정도의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파트 5는 문제가 제시된 상황이 상당히 까다로웠고 Part6는 자주 나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마다 응시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벌써 궁금하네요. 바로 보실게요. Part5부터 네, 이런 문제였어요.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바로 옆에 회의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분들이 회의를 할 때 종종 소음이 발생하고 다른 직원분들이 업무에 방해를 받습니다. 회의를 안 할 수도 없고 직원분들 책상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상황을 해결할 해결책을 주세요. 네, 이 소음 자체가 문제긴 하지만 이 소음 역시 업무를 하는 와중에 생기는 소음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까다롭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 자주 써왔던 부탁 콤보를 활용을 해서 Let's send an email to all the employees and ask them not to make too much noise when having a meeting. 회의를 하더라도 좀 조용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빌리자 콤보 Why don't we rent a new meeting room nearby? 근처에 새로운 회의실을 우리 구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부탁 빌리자 콤보 가지고 디벨롭을 해볼게요. 자, 구체한 문장까지 같이 입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Let's send an email to all the employees and ask them not to make too much noise when having a meeting. In that way, other employees can keep concentrating. 그렇군요. 이렇게 부탁하면 소음이 덜할 것이고 다른 직원분들이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Why don't we rent a new meeting room nearby? When we separate the meeting room from the main office, we can completely solve the noise problem. 그렇군요. 근처에 새로운 회의실을 구합시다. 메인 오피스에서 회의실 자체를 분리시켜 놓는다면 이 소음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네, 이렇게 이런 거 나오면 좀 쉽지 않겠다. 이 정도 느낌이 드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Part6로 가보실게요. 이 문제였어요. 토스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 이거 또 나왔구나. 그쵸? 고등학교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무엇입니까? 최신 교재를 사용한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1 학습을 늘린다. 세 가지 다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종종 다른 옵션들이 섞여서 출제가 되고 그 와중에 가장 많이 출연하는 옵션이 두 번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답변을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공부할 과목을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관심 있는 거 공부하니까 It motivates students to study harder. 그리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에 임한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거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고 They will have mor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earning. 네. 구체한 문장을 함께 붙여서 입으로 읽어볼게요. 함께 하고 계시죠? 입으로. 네, 입부터 시작. It motivates students to study harder because they can study what they are interested in. In that way, they can specialize and pursue their true interests. 그렇군요.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동기부여 받을 거야. 왜냐하면 what they are interested in.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걸 study, 공부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진짜 관심사를 더 자세히 배우고 계속해서 학습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책임감 콤보 같이 해요. 시작! They will have mor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earning because they make a decision by themselves. So they will take a class with a more active and attentive attitude. 그렇군요. 본인들이 하는 학습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업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의 깊은 태도로 들을 거야. 수업 자체를 이렇게 좋은 태도로 듣는다면 교육의 퀄리티가 올라간 게 맞겠군요. 네.
이렇게 까다로운 파트 5, 6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름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토익 스피킹 목표 달성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맘먹고 끝내버리시길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